안녕하십니까. 성우 나레이션 전공 특임 교수 안지환입니다. 1993년 MBC 전속 11기 공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번에 2019학년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성우 나레이션 특임 교수를 맡게 된 안지환입니다. 제가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연기가 좋았고 무대가 좋았고 또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무대에 서는 것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설레고 그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한 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면서 가장 성우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성우를 준비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취준생이라고 말을 하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시절, 저 역시도 방송사 공채를 위해서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앞으로 성우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하죠. 또 탤런트는 카메라 앞에서 합니다. 성우는 마이크 앞에서 해요. 뭘 할까요? 그렇죠, 연기를 합니다. 성우, 배우, 탤런트 모두 연기자입니다. 성우는 절대 목소리 배우가 아니라는 점. 몸으로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표정으로 연기를 할 수 있어야 성우 연기도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여러분들의 그 꿈을 위해서 저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가까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꿈꾸는, 예술을 지망하는 모든 학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역시 화이팅입니다.